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지영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6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2017년 9월 의왕농협 영농자재센터 앞마당에 개설한 의왕시 대표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이 5월 12일 개장했습니다. 행복한 농부마켓은 이날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목, 금요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관내 10여 농가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채류, 벌꿀 등 농산물을 판매하며 겨울 김장철에는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도 예약 판매한다고 해요. 올해로 7년째를 맞은 행복한 농부마켓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신선 농산물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가격도 대형마트나 일반 시장보다 저렴한 행복한 농부마켓. 우리 이웃들이 생산해 더욱 믿음이 가는 행복한 농부마켓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참! 농산물 구입 시 의왕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고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의왕시 평생학습 브랜드인 의왕학습레일의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2022년 의왕학습레일 소통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라비다 팸플룻 앙상블 학습 동아리의 팸플룻 연주로 시작된 이날 일부 행사는 의왕학습레일의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년도 사업 성과 및 2022년 사업 소개, 행사 참석자 소개,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만남의 결핍을 해소했어요. 이어진 사업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진 2부 행사는 피플빙고, 2022년 의왕학습레일 사업에 대한 희망사항, 사업 성공을 위한 다짐 등의 내용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점 기관, 강사, 매니저 등 사업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기 위해 소통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던 이번 소통 콘서트를 시작으로 의왕인생대학 4기 프로그램 운영과 휴먼 라이브러리 인생도서관 사업, 시민 공모 제안 사업, 사업 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올해 시 전역에 펼칠 계획입니다. 의왕 조류생태과학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건전한 과학문화를 육성하고 관람 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내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강사로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 해설과 다양한 조류탐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왕송호수를 찾는 새들을 포함한 호수의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동식물 11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개한 실내 프로그램은 당분간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하는데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가족 단위 구성원이 우선 대상이니까 이용해 참고 바랍니다.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7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